고운 우유 거품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는 이때 사용할 우유는 4도에서 5도씨의 냉장 우유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유가 온도가 높으면 고운 거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스팀 피처는 600ml 스팀 피처가 사용하기가 가장 편합니다. 더 작은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지만 600짜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600ml 스팀 피처로 거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스팀 피처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고 아주 차가운 것이 좋습니다. 스테인리스는 열 전도율이 높고 열을 버리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스팀 피처를 사용할 시 가장 좋습니다. 스팀 피처 또한 두께가 두꺼울수록 좋습니다. 두꺼울수록 열을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우유에 받을 열을 뺏어줘야 거품 자체가 더 곱게 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유를 따를 때는 제가 요걸 모양이 코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냥 코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요 코 모양에서 코 시작하는 지점에서 0.5cm 붓는 게 좋습니다. 이때 코까지 우유를 붓게 되면 거품은 곱게 나지만 카푸치노라는 메뉴처럼 이렇게 거품이 풍성히 들어가는 메뉴는 거품 양이 적어서 메뉴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0.5cm 이하를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0.5cm를 부으시다가 점점 실력이 늘으시면 1cm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충분히 거품을 잘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우유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0.5cm 우유를 따랐습니다. 다음은 스팀 노즐에 있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스팀 노즐 안에 있는 스팀이 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틀어서 물이 혹시라도 남아있으면 물을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물이 되어 있으면 우유 농도가 흐려지면 커피 우유 농도가 흐려져서 커피 맛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한번 틀어주고 시작을 합니다. 이때 스팀 노즐은 항상 기계와 직각이 되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항상 일자가 되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스팀 피처는 기계에다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 스팀 노즐을 잡아당겨서 정중앙에 직각되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힘이 다 골고루 작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그 커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 속으로 노즐 팁을 담그는데 요 팁 끝부분만 담그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깊이 담갔을 때는 거품 자체는 여기 끝부분에서 납니다. 그래서 깊이 담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끝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유 온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끝부분만 담그고 빨리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운데 잡은 상태에서 노즐 끝부분을 담그고 살짝 기계에서 떨어뜨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약간 쓰나미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몰아치해서 거품을 더 곱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거품을 아주 잘 낼 수 있다면 가운데도 되지만 처음 하실 때는 약간 옆으로 옮겨주는 게 좋습니다. 거품은 첫 번째 공기 주입 단계, 두 번째 혼합 단계, 세 번째 온도 올리기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기 주입이 끝났을 때는 40도를 넘어서는 안이 됩니다. 그러면 고온 거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품은 한번 공기를 주입하게 되면 노즐 끝이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뛰어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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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 용기 전체 8알 정도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공기를 주입해 줍니다. 그 이후에는 8알이 되면 그 이후에는 전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각도 바꾸지 말고 높이도 바꾸지 말고 위치도 바꾸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거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이 소리가 공기 주입되는 소리입니다. 8알 될 때까지 공기를 넣습니다. 8알이 되면 지금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혼합하면서 돌면서 고온 거품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혼합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온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온도 다 됐을 때는 어때요? 70도가 되면 밸브를 잠굽니다. 그러고 나서 꼭 해주셔야 될 거는 틀어준다는 거. 이 스팀은 잠글 때 우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틀어주지 않으면 안쪽에서 우유가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스팀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젖은 행주 닦아주시면 노즐이 다음 거품을 낼 때 지장을 안 받고
또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